스타트시 마지막에 열정적으로 불타오르겠는데요. 세계가 인정한 글로벌 아티스트 제이홉 씨입니다. 제이홉 씨는 방탄소년단 중 가장 처음으로 솔로 앨범을 발매하며 또 한 번 전 세계 팬들의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죠. 성공적인 솔로 데뷔로 방탄소년단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2022 마마 어워즈를 통해 제이홉 씨의 솔로 무대가 방송에서 최초로 공개된다고 들었습니다. 과연 어떤 역대급 무대로 감동을 주실지 모두 기대가 되네요. 와, 너무 멋있습니다. 아, 말, 이 노래가. 네, 제이홉 씨 무대 위로 오셔보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우! 제이홉 씨, 먼저 전 세계 팬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희망, 제이홉입니다. 와! 네, 올해는 멤버분들 없이 이렇게 혼자 단독으로 마마 어워즈에 참석하셨는데요. 어떻게 좀 다르게 느껴지세요? 어떠세요? 아, 일단은 굉장히 오랜만에 마마라서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긴장을 한 상태입니다. 뭔가 멤버 6명이 옆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으니까 뭔가 낯설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잘해서 뭔가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때문에 좀 좋은 그리고 강한 마음가짐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무대가 꽉 찼어요. 이미 제이홉 씨 존재만으로도 맞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더욱 특별하게 기억될 이유가 하나 더 있죠. 앞서 예고해드렸던 특별상 비비고 컬처 앤 스타일상 영예의 주인공 바로 제이홉 씨입니다. 와, 지금 이 자리에서 축하드립니다. 오, 네, 이 비비고 컬처 앤 스타일상은요, 식문화를 포함 앞서 예고해드렸던 특별상 비비고 컬처 앤 스타일상 영예의 주인공 바로 제이홉 씨입니다. 와, 지금 이 자리에서 축하드립니다. 네, 이 비비고 컬처 앤 스타일상은요, 식문화를 포함한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글로벌 브랜드가 선정했고요, 올 한 해 가수 활동을 넘어서